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다량으로 보유해 논란이 됐던 양국은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자진 사퇴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라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노지영 기자입니다. 양국은 의회 임경렬 전 의원입니다. 2018년 당선돼 2년 만에 부의장에 뽑혔습니다. 그런데 돌연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억대의 주식 보유가 문제가 됐습니다. 임 전 의원은 지역구에 있는 한 기업의 비상장 주식 1,499주를 갖고 있습니다. 2019년 신고한 가격은 1,499만 원이었는데 1년 뒤엔 신고가가 7억 9천만 원이 넘는다고 돼 있습니다. 주식의 경우 지난해 6월 공직자윤리법의 재산 등록 기준이 액면가에서 실제 평가액으로 바뀐 결과입니다. 특히 공직과 관련이 있는 주식은 3천만 원어치 이상은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 전 의원은 당장 이달 25일까지 해당 주식을 처분하거나 직을 사퇴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사퇴냐 사업이냐를 택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사퇴 쪽에 결정을 내리셔서. 임 전 의원은 건강이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법 개정으로 불이익까지 받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지금 몸이 문제이기 때문에 몸부터 지금 추스려야 되는 입장이에요. 지금 계속 해야 되나 국민들이 뽑아주셔서 계속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임기를 못 채운 지방의원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냅니다. 지금 저희 군에 좀 더 좋게 하라고 뽑아놨는데 그런 건 하는 건 좀 아직 아닌 거 아니지 않나. 임 전 의원의 잔여 임기가 짧아 재보궐선거는 실시되지 않습니다. 임경렬 의원이 의원직을 자진 사퇴하면서 양국은 의회는 내년 6월 말까지 의원 6명으로 운영됩니다. KBS 뉴스 노정입니다.